자, 캠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. 원래 땅들이 이랬어요. 여기 이 나무 보이죠? 땅에 나무가 꽉꽉 차가지고 이거를 포크레인으로 다 까서 땅을 여기를 평평하게 다 깐 거예요. 깐 다음에 마사토를 덤프트럭 6대를 여기다가 깔았습니다. 깔고 이거는 자갈이에요. 지금 흑자갈. 이게 강자갈 중에서 흑색으로만 해놓은 거. 보통 캠핑장에는 파쇄석을 깔기도 하고 강자갈을 깔기도 하는데 강자갈 까는 데들이 없고 거의 다 파쇄석을 깔아요. 가격 때문에. 근데 파쇄석은 날카롭잖아요. 저는 이제 애들도 뛰어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강자갈을 까는데 강자갈이 이제 보통 컬러가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깔리면 깔끔하지 않다는 그 단점이 있어요. 근데 그래서 전부 다 요 베트남에서 흑자갈로 쫙 깝니다. 캠핑장에서 흑자갈 쫙 깐 데는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. 거의 대부분 좀 고급스러운 데가 강자갈 깔고 아닌 데들은 대부분 파쇄석인데 저는 여기 거의 170평 여기가 170평? 180평에다가 강자갈을 깔 겁니다.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자 이런 데였어요. 이런 거를 포크레인으로 깔고 마사토 덮고 강자갈을 깔고 이제 펜스를 칠 겁니다. 여기다 펜스를 곁에다가 펜스를 치고 작업 순서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지적공사 이제 제 땅이 어느 땅인지 그걸 표시를 해야 되니까 지적공사에 신청을 해서 처음 작업은 이렇게 말뚝방입니다. 여기다 여기서부터 저기 경계선까지가 이제 제 땅이에요. 제 땅인 게 이제 경계 표시하는 거 그 지적공사에다가 신청을 하고 돈을 내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어디까지가 제 땅이에요 이게 표시를 해줘요. 지적공사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여기를 포크레인으로 까고 일단 마사토를 깔아서 까고 나가면 땅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. 그거를 흙을 깔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도두고 그 다음에 저 자갈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펜스를 치면 기본적인 캠핑장 베이스 작업은 끝납니다. 제가 또 작업 추가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걸 올려드릴게요. 지금 이거 자갈 포장을 까는 거예요. 자갈 좋죠? 자갈 포장 거. 이거를 지금 저 밑에다가 흙만 한 10차 정도 지금 해서 제가 평탄화 작업을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갈을 얹을 겁니다. 아, 다 깔았습니다. 또 강자갈 이렇게 깔았어요. 이제 여기는 이제 펜스 들어갈 자리고요. 아,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이거? 와, 너무 예쁘다. 칼라 봤어요, 칼라. 이제 다음 주면은 펜스 칩니다.